자, 이제 104페이지 오시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나오죠.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갑을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상대방이라고 하는데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단계가 필요한 거죠. 첫째,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완성된 의사를 을에게 보낸다. 발송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또 발송된 의사가 을에게 도착했다. 도착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또 그 내용을 뜯어서 알게 됐다. 그 내용을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일단 요 네 단계 걸쳐서 상대방 의사표시가 전달되게 되는데 만약에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표백주의라고 합니다. 또 보내기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하고요. 도착만 하면 효과가 생긴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도달주의라고 하고요. 그 내용을 알아야 의사표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요지주의라고 하죠. 요지라는 말도 원래 이거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 이거 원래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한다. 이거 우리가 뭐죠? 요지했다. 이런 말이죠. 아무튼 네 단계인데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민법은 요지주의는 없어요. 표백주의와 발신주의와 도달주의만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요지주의는 상대방이 너무나 불리합니다. 그래서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인데 첫째, 표백주의는 언제 취하냐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없어요? 보낼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 제 뭐죠 인터넷에서 본 건데 어떤 사람이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는데 편지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냈는데 하느님께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느님께. 그래가지고 우체국 직원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뜯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내용이 뭐냐면 하느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저에게 50만 원을 빌려주시면 제가 감사히 쓰시고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체국 직원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3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죠? 30만 원을. 그랬더니 이제 좀 있으니까 뭐예요? 또 이제 하느님께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측은 직원이 어떻게 흐뭇해서 이제 뜯어봤더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보내신 돈은 제가 잘 썼습니다. 근데 아마 하느님께서는 50만 원을 보냈을 텐데 우체국 직원이 20만 원을 썼군요. 우체국 직원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웃겼나요? 아무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뭘 취합니까? 표백주의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도달주의가 뭐죠? 원칙이고 발신주의가 뭐죠? 예외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 상대방 없는 경우는 뭘 취합니까? 표백주의를 취함으로 의사가 완성되는 순간 효과가 생기고요. 2번 상대방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죠?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뭐죠? 발신주의다. 이런 말이 나와있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 2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 원칙 뭘 취합니까? 도달주의. 그래서 2번 도달주의 원칙에서 도달의 의미가 나와있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 뭐냐? 일단 도달이란 상대방 집의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뭐가 된 거죠? 도달이 된 거고요.
요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뭐할 필요까지는 없죠. 요지할 필요까지는 없다. 따라서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뭐가 돼요? 도달된 거죠. 따라서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것만 도달인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는 것도 일단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한 것이니까 뭐로 이해됩니까? 도달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도달의 의 해가지고 읽어볼게요. 도달한 때라함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 가정부가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인 거다. 근데 조심할 것은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뭐까지 있어야 돼요? 요지 가능성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조그만 쪽지에다가 민법 선생 나가 뒤져라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 뒷주머니에다 몰래 넣어놨어요. 그러면 제 뒷주머니면 제 은둥이 밑이니까 지배 영역 내 진입한 거죠. 근데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쪽지가 저에게 왔는지를 뭐예요?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뭐가 결여가 돼요?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니까 뭐될수 없어요? 도달될 수가 없다.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 밑에 나와 있는 판례는 뭐냐면 2번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편지가요. 채권양도통지서가 동업자 사무실에 배달됐어요. 그러면 동업자 사무실이 지배 영역 내에 진입했느냐? 이거 좀 애매한데. 문제는 누가 받았냐면은 신원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럼 합치면 지배 영역 내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뭐될 수는 없어요. 도달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넘겨 보시면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가 수령 거절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됩니다. 나 격지자와 대화자인데 원래 멀리 떨어진 사람이 격지자, 앞에 있는 사람이 대화자 이런 건데 우리 민법은 시간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사표시가 발생되고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는 사람은 격지자고요.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뭐가 되죠? 대화자다.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 있는 저희 형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자마자 바로 듣죠? 그 말은 미국에 살고 있더라도 전화 통화 중이라면 저희 형은 뭐가 되는 거죠? 대화자가 되는 거고요. 제 옆에 누워 있는 제 와이프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그 편지가 우체국을 통해서 제 와이프한테 전달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가 되죠? 격지자인 거다. 거리 문제가 아니라 뭐죠? 시간 문제란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답은 입증 책임이 나옵니다. 자,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되는데, 요 도달됐음을 누가 입증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 판례는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도달됐음을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고요. 표호자가 도달됐음을 주장한다면 표호자가 입증하면 되는데 문제는 상대방은 입증하기가 대단히 편해요. 그냥 여기 주령하고 보여주면 되는 건데 표호자 입장에서는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 우편이 필요하고요.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판례는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이 됐다면 이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이 됐고요. 거기다가
반송되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을 하면 이때는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간주를 해줍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는 거죠. 추정과 간주는 달라요. 그러니까 추정은 반증만으로도 그 효과를 번복시킬 수 있는 게 추정입니다. 간주는 반증만으로도 그 효과를 번복시킬 수 없는 게 뭐죠? 간주예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시험범위는 아닌데요. 실정송고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사가 불명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법원에서 실정송고를 내릴 수가 있고요. 실정송고가 내려지면 5년이 경과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냐면 간주가 돼요. 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인정사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인정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사망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망으로 처리하는 걸 우리가 인정사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냐면 추정이 돼요. 위에는 뭐죠? 간주고 이건 뭐죠? 추정이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면 만약에 실정선고의 경우에 나중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요 간주된 효과가 뭐 되진 않아요? 번복되진 않아요.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어야지만 그 효과가 뭐가 돼요? 번복이 된다는 점에서 점이고 인정사망은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되니까 만약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 효과가 뭐죠? 번복이 돼요. 그래서 간주는 반증만으로도 효과를 번복할 수 없는 게 뭐죠? 간주고 추정은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추정이니까 간주와 추정은 개념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 판례는 만약에 등기우편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발송 보낸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을 뭐래요? 추정을 해요. 그 말은 반증이 있으면 그 효과를 뭐 할 수 있어요? 번복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 사람이 보냈다는 것만 입증한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 반송되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하면 도달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고 이때는 반증만으로도 그 효과를 번복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기억 안 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려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도달에 대해서 추정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판례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판례 밑에 3번 도달주의 효과죠. 의사표시 철회입니다. 자, 철회라는 말이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뭐죠? 철회니까. 도달에 대해서 이미 효과가 발생한 상태라면 뭐 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지만 도달되기 전에는 아직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나번에서 의사표시 연착 불착이죠. 의사표시가 연착됐다 불착됐다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표의자가. 표의자에게 불이익으로 책임이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다번에서 발신 후에 사정변경이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했어요. 또는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래도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고요.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사망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 말은 결국은 그 의사표시에 대해서 상속인이 뭘 부담해야 돼요?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갑이 땅을 팔겠다라고 을에게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도달하게 되면 팔겠다는 의사표 효과가 어떻게 해요?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표의자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뭘 부담해야 되냐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우측에 보시면 다 발신 후 사정 변경에서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보시면 그러나 위임, 고용, 조합 등의 경우처럼 인격 개성이 중시되는 계약의 경우는 효력을 뭐합니까? 상실한다. 이해되시나요? 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됨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사망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상속인이 책임을 지고 제한 능력자가 누가 책임을 져요? 법정들이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위임이다 고용이다 조합과 같은 계약은 다른 사람이 뭐 할 계약이 아니에요? 책임질 계약이 아닌 거죠. 따라서 위임, 고용, 조합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표 효과가 뭐가 돼요? 소멸하게 된다는 거, 상실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조합은 무슨 계약이죠? 조합이 뭐예요? 동업계약. 조합이 뭐라고요? 동업계약. 위임은 뭐예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라는 계약이잖아요. 이건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에서 뭐가 나오죠? 발신주의가 나와요. 일단 언제 발신주의를 취하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답장이 발신주의예요. 뭐가 다 발신주의라고요? 답장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을이 갑에게 먼저 뭔가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갑의 답장이라면 을은 나에게 뭐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뭐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고 뭘 취해요? 발신주의를 취해요. 그래서 뭐가 발신주의라고요? 답장이 발신주의인 거예요. 그럼 교재 보시면 가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본인 등의 확답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냐면요. 촉구를 했어요. 촉구에 대해서 갑이 뭘 한 거죠? 답장을 보낸 거죠. 따라서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냐면은 최고를 했어요.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가는 촉구 이거는 또 최고냐? 촉구와 최고가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최고 무슨 말이에요? 촉구, 독촉이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또 또래 같은 짓을 했어요. 민법 용어를 쉽게 만든다고 앞부분의 최고를 뭐로 바꿨냐면 촉구로 개정을 했어요. 근데 개정을 했으면 다 개정을 해야지 그지 같은 놈들이. 그래가지고 15점만 최고를 뭐예요? 촉구로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된 거죠. 미친 새끼들. 그죠? 하려면 다 해야지. 그죠? 아무튼 촉구나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의다. 그 다음에 라번 채권자의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이 확답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청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청약에 대한 답장인 뭐가요? 승낙이 뭐인 거예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마번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 뭐에 대한 답장이에요?
청약에 대한 답쟁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답장이 발신주의다. 그래서 촉구,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 이렇게 기억하시고 추가되는 것은 뭐죠? 사원총의 소집통지죠. 사원총의 소집통지도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면 사단법인의 구성원을요 사자하고 원자하고 따서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직원은 사원이라고 안 하고요 피용자라고 해요. 사원은 직원이 아니라 뭐죠?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해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이 영리법인이면 회사고요. 회사 중에 가장 흔한 회사가 뭐예요? 주식회사거든요. 그러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뭐예요? 사원인데 주식회사의 구성원은 누구냐면 주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원이 나오면 직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 중에 가장 흔한 예가 뭐가 되냐면 주주총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주가 1,000명이에요. 그러면 1,000명이 모두 참석을 해야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00명 모두에게 반드시 뭐는 해야 되냐면 소집통지는 해야 돼요. 만약에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소집통지를 안 하면 그 주주총회는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소집통지를 도달주의를 취해서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소집 통지한 거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물리적으로 한 명이라도 도달 안 하면 주주총회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뭘 취합니까?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소집 통지해야 된다는 말은 모두에게 소집 통지를 뭐하면 하면 돼요? 발신만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사원총의 소집통지는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통지가 뭐죠?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의사표시 공시송달에서 113조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소송법이죠. 그죠?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언제 공시송달하면 하는지만 알면 되는데 언제 공시송달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뭐랍니까? 공시송달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절차면 효과가 나오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공시송달한다고요?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면 그때 뭐하는 거죠?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의사표시에 뭐가 나오죠? 수령능력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가 도달됐다는 이유로 효과가 생기려면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죠.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받긴 받았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 검은 건 글씨고 흰 거는 백지다. 읽을 줄 모른다면 뭐가 결여가 돼요?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아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도달되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요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요지 능력을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수령 능력이라고 해요. 교재 보시면 자책하단에 의가 나와요. 밑에 세 번째 줄.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란 의사표시를 뭐예요? 요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수령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이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받긴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강아지도 받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죠? 따라서 이것은 수령 능력은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뭐죠? 요지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수령 능력이 결여된 사람, 요지 능력이 없는 사람 우리가 수령 무능력자라고 해요. 첫째, 누가 수령 무능력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든 피한정후견인이든 피성년후견인이든 뭐가 돼요? 수령 무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든 피한정후견인이든 피성년후견인이든 받으면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냐면 도달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두 번째 제한 능력자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수령 무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시키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호받기 싫대요. 오히려 자기에게 유리하대요. 그러면 제한 능력 측에서 도달을 뭐 할 수 있어야 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한 능력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안 되는 그때는 뭐죠? 도달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므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안 되는 뭐가 됩니까? 도달이 됩니다. 끝이죠.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 하단에 확인의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의자가 매매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럼 요거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므로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해요. 도달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의사표시 생긴다. 틀린 질문은 아니고요.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아요. 그럼 이거죠.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이 됐고 뭐 돼요? 안 돼요? 반송되지도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뭘 해줘요? 간주를 해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뭐죠? 맞는 질문인 거죠. 4번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므로 그 법정대리인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력의 발표력이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해요. 그러면 도달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뭐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몇 페이지로 가냐면 115페이지 법률행의 대리로 갑니다. 처음에
아이고, 아까 열심히 설명드렸잖아요. 추정과 간주는 뭐죠? 다르다. 추정이라는 것은 반증으로도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는 게 뭐죠? 추정. 간주라는 것은 반증만으로도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는 게 뭐죠? 간주.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섞어 놓으면 X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민법에서는 추정 간주가 장난을 많이 안 치는데 뭐 중개사법이나 다른 과목에서 추정 간주가 장난 굉장히 많이 쳐요. 그죠? 개념이 다른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115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의 대리가 나오죠. 대리는요, 중요합니다. 그 작년에 시험 문제 특징이 대리에서 시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 요 의사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낸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리에서는 하나, 둘, 네 문제까지 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대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많이 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평이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어려워. 아, 올해 시험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문제를 내는 분이 굉장히 쉽게 내려고 노력했다는 게 막 느껴져요. 막 느껴져요. 근데 왜 수험생들은 어렵다라고 느끼느냐?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에요. 법무사 민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공인중개사 민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문제냐면은 민법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쉽게 내는 걸 힘들어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뭐 사법시험이나 법무사나 변호사 시험처럼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미친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쉽게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민법 문제 내시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마치 사법시험 공부하듯이 민법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내는 사람이 쉽게 내려고 할 때는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기본적인 내용에 집중을 해요. 문제 내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 나중에 똑같아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먹어.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기본적인 것은 다 안다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보지도 않고 맨날 쓸데없게 없는 막 판례니 뭐니 막 이런 걸 막 밑을 치고 똥을 베치고 막 외우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핀트가 어긋난 거잖아. 그러니까는 낸 사람은 쉽게 낸다고 뭐요? 기본적인 거를 냈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것은 뭐요? 보지도 않고 맨날 뭐 이상한 판례만 붙잡고 있으니까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아이고 어렵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죠?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민법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은 어려운 건 틀려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거저 주는 문제를 틀리기 때문에 뭐죠?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항상 너무 깊이 있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뭘 가지려고요? 기본적인 틀을 내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뭘요? 노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 것들을 막 무작정 외운다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한 뭐죠? 의미, 이해를 가지고 자꾸 쫓아오셔야 사건이 해결되고 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시니까 자꾸 지엽적인 내용에 집착해요. 근데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뭐예요? 기본적인 걸 내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뭐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닙니다. 뭐죠? 공인중개사 민법입니다. 그래서 대리도 개념이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주면 갑을 우리가 뭐죠? 본인이라고 하고 을을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을이 대전에 와가지고 아파트를 보러 다녀 보니까 병의 아파트가 좋아 보여. 병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했다. 법률행위라면 요 매매계약의 효과인 매매대금은 갑이 병에게 지급하게 되고요. 또 이전 등기도 병이 갑에게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이고
특징은 효과가 행위를 한 을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뭐죠? 타인,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인이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 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한다는 얘기고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고요. 따라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 해주는 사람이냐면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란 점에.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대리인을 자꾸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완전히 뭐예요? 삼천포예요.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뭐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대리하겠죠? 대리하면서 계속해서 무슨 말을 많이 쓸 거냐면 의사결정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대리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가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라 같은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임의 대리인이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법정 대리인이고 법정 대리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친권자와 후견인인 거죠. 그러면 대리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대신 아파트를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친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리에 관한 개념이 논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대신 아파트 사주는 사람 집어넣지 마시고요. 자꾸 누구를 집어넣어서 이해하시려고 해야 돼요? 아버지를 집어넣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이거를 뭐 대신 아파트를 사준 사람으로 집어넣으니까 이게 막 대신 일해주는 사람으로 자꾸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죠? 가장 흔한 대리인 누구라고요? 친권자인 거. 그럼 이해되실 거예요. 딸내미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살쪄 먹지 마 그런단 말이죠. 엄마 나 게임해도 돼? 너 한 시간만 게임하고 숙제해야 돼? 다시 말하면 대신 아이스크림 먹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먹을지 말지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대신 숙제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 대신 게임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에요. 게임을 할지 숙제를 할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념이에요. 그 다음 2번,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자, 임의 대리인. 만약에 임의 대리인을 통한다면, 갑은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도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까 임의대리는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다. 사적 자치를 모여 확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법정대리 얘가 누구예요? 미성년자죠. 피한정우견이죠. 피성년우견이죠. 능력이 뭐죠? 부족한 분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정대리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능력을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죠. 다시 말하면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도 하고 보충해주는데 확장하는 것은 무슨 대리가요? 임의 대리가. 아, 보충해주는 것은 누가요? 법정 대리 하는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해가죠. 대리에 뭐가 나오죠? 삼면관계가 나와 있는데 아, 이제부터 등장인물이 몇 명이죠? 세 명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삼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삼면관계란 말을 쓰고 있고요. 넘겨보시면 대리의 본질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뭐죠?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